예, 지금부터 그 성함이 이순실. 예, 네. 이순실 선생님하고 네. 지금 그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 이순실 그 선생님은 2007년도에 한국으로 탈북을 하셨죠. 네. 예, 그 북한에 어떤 것이 싫고 뭐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예, 나는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이 세상에서 멋있고 이 나라밖에 그러니까 북한밖에 정말 사회주의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키자 이런 신념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 복무를 11년 동안 했지만 제대되고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목숨값 핏값을 하면서 조국을 보위한 이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불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대군인들이 와서 제대되고 들어와서 거지가 된다는 게 상상도 됩니까? 11년 동안 군복무하고 들어와서 또 10년 동안 30대 정말 29부터 41살까지 30대 그 나이는 고스란히 해산해서 꽃제비 생활했어요. 정말 팬티 한 장도 못 입고 무례지어도 없이 여자가 처녀가 그렇게 살았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매 맞고 왜 매 맞는 줄 아세요? 먹고 살아야 될까 나가서 도둑질을 해먹는 거예요. 콩밭에 가서 콩 뜯어먹다 잡혀 매 맞고 호박밭에 가서 호박 따오다 매 맞고 세상에 군사복무 11년 동안 장교로 근무한 사람이 배고파서 어디 가서 호박 따먹다 잡혀서 매를 처음 맞게 사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싫어갖고 97년도부터 살아야 되겠으니까 중국이 건너왔는데 건너오면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보입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탈북에서 북송당하고 또 북송당하면 들어가서 발가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런 걸 내가 정말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왔거든요. 10년 동안 거진 깜방에서 살았어요. 깜방에서 살았다는 죄명값은 죄값은 뭐나 그냥 배고픈 죄예요.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다는 사람들 탈북자들 보면 정말 정신세계가 깬 사람들이에요. 난 자유도 모르고 뭐 행복 그것도 몰라요. 오직 배가 고파서 왔어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 중에 가장 서러운 서러움은 배고픈 사람이에요. 내가 그 서러움을 못 참아서 8번 동안 북송당하면서도 왜 고문받으면서도 왜 또 오고 또 가고 또 잡히고 하냐면 그 나라에서 나는 요만큼도 미련이 안 남았어요. 배고파서 건너가서 잡혀온 사람들을 때리는 거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고 당에 충성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배고픈 죄로 이렇게 맞아야 되고 고문받아야 되고 감옥살이야 되고 나는 이것이 너무 분통하고 억울해서 이 북한에서 내가 뼈를 못 묻어도 중국에 가서 죽는다고 넘어왔어요. 정말 그거 하나뿐이에요. 내 탈북의 목적은 그냥 배고픈 거예요.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3일 동안만 굶겨보세요. 저처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도둑질도 뭐 금을 훔쳤어요. 돈을 훔쳤어요. 가서 콩 훔쳐먹고 지나가다가 어디 요만큼씩 올라온 거 풀 뜯어먹다가 잡혀서 그렇게 목숨을 그냥 예, 그 내놓고 매 맞아서 살았죠.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 지금 북한의 그 실상 정권의 그러한 인권유린 있죠. 우리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비난받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인권법 전원 일치로 김정은을 상대로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 그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이 이제 친북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가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젊은이들이 이런 실상을 모른단 말이죠. 우리 너무 몰라요. 네, 남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젊은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젊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다 갔어요. 그저께부터 지금 3일 동안 어저께까지 원주에서 행사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행사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군대들까지 무슨 페스티벌 무슨 행사한다고 북한에서 지금 저렇게 하늘에다 쏘고 지금 난리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짜로 막 삼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까지 몽땅 떨쳐나서 가지고 나라 지키는 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몽땅 나와서 주민들 군인들 나와서 목자 놀라리 노래판에 흥에 춤에 겨워서 밤이 지새는지 모르고 놀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시각각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으려 하고 지금 얼마나 미친 듯이 아무리 뭐라고 세계가 어 꼬집어도 듣지도 않아요. 나는 젊은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들만큼은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감사한 대한민국 누가 지켜야 돼요? 중국이 지켜줘요? 소련이 지켜줘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돼요. 난 대한민국 국민들, 저 기젊은 청년들 넣는 거 보면 막 피눈물이나 지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믿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믿겠는가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믿어요. 지금 보세요. 북한에서 저렇게 난리를 쳐도 검색어를 띄우면요. 백화점 세일이 1번이에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미친가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 다 뺏기고 정말 가슴 치며 통탄하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도 나라가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임무예요. 나라 다 뺏기고 다 빼앗은 다음에 아무리 난리하고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뭔가, 난 대한민국에서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행복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을 지키는 것이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충분하게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자유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북한 정권에서 이제 뭐 강요도 하고 뭐 그 군 입대도 강제로 시키고 거주의 자유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예, 예, 북한에서는 예. 정말 자유라는 것을 몰랐지만 한국에서도 자유에 대한 걸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느낀 자유는 정말 자유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값을 대불했고 죽음을 냈고 정말 아까운 청춘들이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도 못 보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찾아준 정말 먼저 간 선배님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애국지사들한테도 정말 큰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라는 것은 정말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을 하면서 찾아준 자유입니다. 이 네, 자유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정말로 피로서 다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탈북하셨다가 다시 제 그 북한으로 돌아간 임지연 네, 예, 예.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탈북자들도 제 각기 생각이지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임지연 씨가 나와서 우리 민족끼리 나와서 세 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을 제가 다 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이 저기까지 다시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동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다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는 북한보다 더 살기 힘들어요. 여기는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북한에서 배급제사에서 강요하는 것만 주는 것만 매달려서 살던 사람들이 개척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작이 다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의 그 여자의 내가 동영상을 보면서 저런 쌍 미친년이 있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저는 증오스러웠어요. 얘는 지금 위장 탈북자라는 거예요. 자 네. 한국에 왔습니다. 이의 네. 목적은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이 방송국에 진입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얼굴을 다 이제 공개했고 방송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방송인이라고 스스로 갔을 말도 했지만 왜 갔을까요? 얘는 북한에서 지령을 북한 탈북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방송하라. 자 방송했어요. 들어와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얘가 하는 말은 자 북한 탈북자들이 하는 방송국이 많잖아요. 그 방송국은 방송은 다 거짓말이다. 그 작가들이 써준 대본대로 한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마구 지저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네.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고 했어요. 이 탈북 네. 이 북한 당국은. 그러나 임지연이는 한 명이지만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어요. 네. 이들의 입은 막을 수가 없고 눈은 감출 수 없고 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가서 북한 탈북자들이 하는 방송은 모두 거짓말이다. 작가가 쏟은 대본이다 하지만 작가들이 얼마나 똑똑한 여자들이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똑똑지 못한 게 뭐냐. 그들은 북한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을 모릅니다. 자, 질문을 듭니다. 당신은 몇 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탈북했습니까? 질문을 주면 15명의 그 출연지들이 쫙 메일로 보냅니다. 답이 다 틀려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송인데 작가들이 뭐 탈북자들이 뭐 무슨 써준 대본으로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도마에 올라오니까 지금 인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자기네는 말하고 싶지만 이것은 그냥 해가지에 손바닥으로 북한 사람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솔직해 주시다. 나는 이거예요. 네. 너네가 먹을 거를 안 주고 배급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줬으니까 이만한 탈북자가 생긴 거지. 잘 먹고 잘 살던 80년대 그때쯤은 누구도 탈북인 사람 없어요. 네. 왜 90년대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고난의 행군에 3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 내 죽어요.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그냥 왔어요. 그런 많은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나는 압록강에서 내 새끼 3살 난 새끼까지 다 인신매매로 뺏기면서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자들이 손바닥으로 해가리게 하는 거 정말 더럽고 치사한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해지시라고. 네. 예. 예, 감사하고요. 오늘 그 신도림천에서 그 남과 북이 문화로 하나 되는 제1회 남북통일 문화예술 대축제에 참여하셨는데요. 그래, 여기서 또 공연도 하시고, 이제 오후에 이제 토론회도 가질 것 같은데, 그래, 여기서 이 축제 중에 그 또 하실 말씀, 그 정권도 좋고, 우리 현 정권도 좋고, 우리 조금 더 보충할 거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죠.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3만 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의 도시가 북한 도시나 같이 됐어요. 어디가나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탈북자라고 하면 이제는 아, 우리 민족이구나, 같은 동포구나, 이제는 다 이해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투리 써도 다 알아듣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축제장을 통해서 우리 북한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도 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합쳐진 작은 하나의 통일 문화를 이루어가는 먼저 온 통일 시대의 사람들로 일을 하면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문화와 축제, 문화와 또 음식과 맛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거지처럼 산다, 뭐처럼 산다, 방송에서 막 떠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유와 또 인권을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목적들이 있어가지고 축제장마다 제가 오늘도 사회도 보고 또 토크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워킹쇼도 하고 다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은 정말 앞으로 맞이할 통일을 준비하는 선구자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네.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 정말 나는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스스로가 이렇게 나서서 오늘 다 이렇게 지금 축제장에 왔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 사는 문화를 알리면서 네. 뭐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네. 뭐 북한에서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는 뭐 자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충만되어 있는데 못할 게 뭐예요? 여기 와서 누가 욕해도 뭐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자기네 가지고 있는 막 기량만큼 하고 말하고 먹고 놀고 뭐 얼마나 좋아요. 나 그래서 이런 축제장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북한을 많이 알리고 네. 이런 행사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부 이번에 행사 정말 잘했어요. 네. 아유,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평화 통일이 돼야 되고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흡수통일이 돼야지 이게 지금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외치는 이런 통일이 되면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통일을 돼야지만 우리가 고향에도 가고 탈북자들도 부모들도 보고 그러잖아요. 네.
통일이 돼도 자유롭고, 그죠? 그렇죠. 자유롭고, 민주적인. 다른 거 없어요. 통일이 네.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오후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한마디 보충할 게 뭐냐. 하루빨리 우리 탈북자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자유와 인권을 우리 북한의 내 고향, 내 친척들, 내 부모들이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처럼 마음껏 먹고 그냥 지금은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지금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예. 예.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우리 탈북자들이 누리는 행복, 우리 고향 사람들도 다 같이 누렸으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언제 또 우리 친척들 만나요, 우리 네, 가족들. 네, 그래서 빨리 통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통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 저는 정치계 싫은데요. 예. 정치계라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 떠나서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본 대한민국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외치지만 통일은 다른 거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통합부터 해야 돼요. 지금 북한에서 노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부 분란을 시켜서 내부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고 좌파 정권 이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 바라는 거, 김정은이가 바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끼리 싸우고 떠들고 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통일 하지 말고 남북 통일 되기 전에 남한 사람들 정신 통합부터 해가지고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은 통일 하지 말고 정신 통합부터 하라 그래요. 난 정치인들한테 이거 하나 말하고 싶어요. 네. 저 이렇게 국회에서도 정신 통합이 못해가지고 무슨 당 무슨 당파끼리 싸우고 이래가지고는요 통일 못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그 표정과 말로써 표현을 잘 나왔어요. 예, 나라 얘기만 하면 분통이 터져 죽겠어, 진짜. 예. 내가 국회의원하고 내가 대통령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지금까지 그 이순실 선생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마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에서 그 지금 토크를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예.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